아, 시리 사이즈를 갖다 놨네. 오. 슈야, 한번 적용해 주세요. 오, 딱 맞다, 야. 앞주머니에 있는 게 아마 모자일 거예요. 아, 머리 아프네. 살살해, 살살해. 좀 맞죠, 살살해. 이거 입으면 안 될까요? 아, 이거 입어야지, 같이. 네, 살살. 같이 입어보세요. 팬분들이 채빈이 거 아니냐고. 네, 채빈이를, 채빈이를 겨냥한 땡땡이. 아. 네. 어.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? 뭐 하고 있잖아, 근데. 아까 최선을 다한다고 잘못했어. 최선을 다하는 게 맞아요, 이거 지금. 진짜 최선을 다했어. 지금요? 어, 멋있다. 스펠링이 틀렸는데요? 맞아요? 맞잖아, 멋있다. 당황. 맞잖아요. 네. 맞죠, 선생님. 어, 조금 당황스럽네. 땀나네. 처음에 이걸, 처음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지금. 이게 사실 다 했습니다. 염력. 염력이 되게 중요한데. 저는 약간 그런 거 같아요. 약간 이번에 전자랜드 광고 중에 나태주 그 분이 광고한 거. 네. 전자 제품 살 땐 전자랜드. 와! 그거로. 김낙현 노래한다! 와! 그걸로 하면 매번 노래하셔야 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? 그냥 어떠냐고 물어보세요. 어떠세요? 어,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아요. 게임을 들어가 볼까요? 네. 준비됐나요? 준비됐어요. 어유, 감사합니다. 어. 받아주실 줄 몰랐는데 농구밖에 모르는 바보들이라고 하네요. 슬램덩크에 나오는 인물 5명을 5초 안에 말해주세요. 뇌를 앞당기는 친환경 기술 캐시시. 어? 승계창? 서태웅, 송태섭, 최치수, 변덕규, 정대만. 와. 여러분, 정답! 한 번 만에. 우리 낙현이 형 말할 기회도 안 주고. 한 번 만에. 이렇게 했었는데, 좀 되게. 오. 진짜 재밌게 보셨나봐요, 슬램덩크. 아, 슬램덩크 진짜 좋아하고요. 어릴 때 많이 봐가지고. 어. 올스타 올 시즌 통해서 좀 더 팬들한테 많이 알려지고, 올스타에 뽑힌 걸 축하하고, 하지만 지금이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고, 우리가 그 마지막에 목표가 뭔지를 낙현이는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계속 정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, 감독님. 아니요, 아니요. 누군지 몰라요. 그 다 아는 것 같은데요. 아니요, 아니요. 일심한 것 같아요. 아니요, 모를 수 있어요. 자, 누구예요, 김낙현? 현이가 어떤 그 TV방에 관해서 그 본인이 좀 알고 뭐야 이런 말투만 봐도 어 그런 말투로 어, 성대 깨알 성대모사까지 슈팅가드 좋았습니다. 슈팅가드 왜냐하면은 아버지가 이제 제가 영상을 많이 봤는데 아버지가 약간 남 주는 것보다 자기가 하는 걸 더 좋아 골 넣는 걸 더 좋아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슈팅가드를 했습니다. 포인트 슈팅가드로 적었습니다. 포인트 슈팅가드는 뭐야? 포지션이 없는 쪽 왜 없어? 포인트 가드 슈팅가드지. 포인트 슈팅가드가 있어. 요즘 포지션 그게 없어요. 둘이 싸우지 말고 내가 얘기를 해줄게. 슈팅가드랑은 똑같은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는. 네. 그러니까 다르지. 포인트 가드는 팀을 지휘하는 거고 슈팅 가드는 슛 쏘는 가드. 그러니까 포인트 가드에 슈팅 가드까지 겹친 거니까. 그치. 이거는 슈팅 가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둘 다 정답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포워드는 포워드지라고 하시네요. 포워드? 너 농알못이래. 농알못? 농구를 잘 알지 못하는. 무슨 내가 농알못이야. 뛰다 뛰다 듀얼 가드지. 술 가드. 술 가드. 사실 요즘에 점점 KBL에서 KBL 현역 선수 중 한 명을 뭉쳐야 쏜다 코치로 불러야 한다면 누구를 부르실 건가요? 라는 질문이네요. 딱 봐도 나지 이거는. 흥이랑 저 둘 중에 한 명이요? 나지 나. KBL 모든 선수들 선수? 중에. 나지 뭐. 아, 두 아들 중에 한 사람만 고르라고 그러면 큰 아들을 뽑죠. 왜? 이유가 뭔데? 차이 나지. 그쵸, 왜? 어? 얼굴이 잘생겼잖아, 너. 저 코치, 아니지, 코치로서는 난 농구... 나지. 지도력이 살벌하거든. 넌 무슨 지도력이 살벌해? 너 이거 꾸지람만 주지. 나 완전 주장감이야. 후배들 괴롭히기만 하지, 너는. 여기는 코치. 난 지도력이 거의 지금. 여기는 코치, 큰 아들은 코치, 여기는 주장.